8점이다. 네, 월드코인이죠. 홍채 등록이 다시 네, 열렸고요. 지난번에 한 10군데 됐는데 한 6군데고 현재 가격이 좀 떨어져서 6,425원이죠. 추천 코드를 입력하면은 몇 개를 더 추가로 준다는데 사실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.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고 일단 입력을 하면은 혹시 뭐몇 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지난번이랑 틀려진 게 지난번에 신분증이 없었는데 이번에 18세 이상을 네, 확인해야 돼가지고 네, 신분증이 필요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 뭐 2월달, 3월달에 신청해서 받았었고요. 현재 28개 정도 받았는데 현재 가치 기준으로 17만 5천원인데 뭐 10,000원, 12,000원 넘을 때 매도한 게 많기 때문에 한 30만원? 30만원 내외 정도 네, 크레임을 한것 같고요. 크레임하고 보통 3일, 7일 뭐 수량이 뭐 3개 들어올 때도 있고 6개 들어올 때도 있고 처음에 열몇 개인가 처음에 받은 게 제일 많았고 출금은 지갑 부분을 누르고요. 네, 여기 비행기 표시. 네, 여기를 눌러서 네, 출금을 할수 있고 빗썸으로 뭐 상장된 거래소 내 네, 출금하면 되는데 출금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오브제 위치는 설정 메뉴에서 네, ORB, 오브죠. 오브제가 아니죠. 오브 찾기를 누르고 현재 한 6개 나오네요. 코엑스도 있고 을지로, 용산, 여의도. 예, 여긴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. 네, 혹시 모르니까 일단 뭐 예약을 하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예약하고 시간을 맞춰갔더니 그냥 뭐 예약 안 하고 그냥 가도 됐었고요. 혹시나 모르니까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네, 전화번호 나오니까 네, 전화번호 찾을 수 있죠. 네, 찾아서 네, 예약하고 가야 되는지 아무 때도 가야 되는지 혹시나 가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꼭 통화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겠죠. 링크는 네,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텐데요. 네, 홍채 인식에 거부감이 있거나 뭐 이게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 뭐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하는 게 맞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